이제 추종을 하고 그렇게 높이 떠받드는 그런 당대의 선지식들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극락세계에 대한 그 해석이 이제 각각 달랐던 것이죠. 이때 이제 선도대사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일단은 극락세계 왕생하는 사람들은 구품왕생은 전부 다 범부들이고, 그리고 그 세계는 보토이다. 그러면 범부가 어떻게 보토로 왕생하냐? 바로 부처님의 본원 칭명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본원으로 우리가 염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토 왕생을 하는 것이다. 우리 중생들의 자력으로서는 당연히 윤회에서 벗어날 힘조차도 없지만, 그런데 저 부처님의 그 본원이라는 그런 강한 증상연에 의해 가지고 우리 범부 중생들도 보토에 왕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 중생들 자체도 이제 무한한 이제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범부 중생이지만 부처님의 이런 타력 본원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다. 그것도 가장 수승한 보토 왕생을 할수 있다. 그렇게 일단은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된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쭉 내려오면서 이런 법맥이 끊겼기 때문에, 선도 대사님이 정토 종의 이 법맥이 끊겼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이런 사상이 이제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이제 또그 자력적으로 천태 종의 가르침 또는 선종의 가르침으로 그동안 정토를 해석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뜻이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도 대사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 범부가 보토에 들어간다는 이런 가르침이 이제 재조명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토종의 특색이라고 했는데, 사실 뭐 어제 질문에 있어서도 왜 정토종만 이렇게 부각하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이 정토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13대 조사 스님이 있고 우리 한국에도 많은 뭐 이렇게 정토문네 이래 스승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토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법맥은 선도대사님 이 법맥이라는 거예요. 용수보살, 세침보살, 그리고 담란대사, 도작대사, 선도대사님으로 내려오는 그이 전승, 이런 법맥에서만이 진정한 정토종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사실은, 예컨대 우리가 13대 조사 스님이라고 하지만 초조와 2조, 2조와 3조 이렇게 쭉 내려오면 13대까지 내려오기는 하는데, 그분들의 정토 사상에는 일관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들은 참선을 하시다 깨달음을 얻어서 이 말법 시대에는 그래도 정토 법문이 중생들에게는 가장 근기에 알맞다, 이제 그런 판단하에 선종의 교리로서 정토를 해석하는 거예요. 또 천태종의 교리로서 정토를 해석하고. 그러니까 앞에 조사 스님과 뒤에 조사 스님 사이에 어떤 뚜렷한 이런 법맥의 전승 관계도 없고, 또 이제 일관된 교리 체계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분들이 그때 당대에 이제 정토를 이렇게 이제 홍포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후대 사람들이, 아, 이런 분들 정토에 대해서 공이 높으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조사 스님으로 추대하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13대 조사 스님이란 이렇게 계보가 이렇게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사실 뭐큰 그런 어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토종의 조사 스님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의 종파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이제 선도대사님 정토종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지만, 교리 체계라든지 법맥 전승이라든지 뚜렷하지 않습니까? 명확하거든요.
교판이라든지 세부적인 어떤 교리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토 종 했을 때는 이 번맥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뭐 당연히 정토 종의 교리를 집대성하신 분이 선도 대사님이기 때문에 이 선도 대사님을 이렇게 저희들이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 종 하면 선도 대사님, 선도 대사님 하면 정토 종 창시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생의 과업을 성취하고, 여기서 평생이라는 말은 한문에서 이렇게 평생이라는 말은 일생을 통틀어서 이제 평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에 그 어느 한 시점이라도 평소에 평상시 그때 이미 왕생의 업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염불해 가지고 임종할 때 돼 가지고 부처님을 딱 뵙고 부처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 그 모습을 딱 뵙고 나서 그때 가서 이제 왕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평소부터 이 앞에서 우리 정토종의 종지를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종지대로 그렇게 안심을 하고 염불하는 사람은 평소에 이미 극락 왕생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미타경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자 한번 그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리부라 야교 선남자 선여인이 문시경하고 수지자와 금문 재불명자는 시제 선남자 선여인이 계위 일체 재불 지소호념 계득 불퇴전어 안역 따라 삼약 삼보리. 그러니까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듣고 이 경을 수지하는 사람들은 이 경을 수지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수지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경전을 막 안고 다니면 수지하는 게 수지라는 것은 경에서 설한 대로 이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미타경에서 우리 보면 뭘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측명연불을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측명연불을 하는 사람은 아미타경을 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문 재불명자는 이 아미타경에서 이 염불왕생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육방재불이 육방에 계시는 항아사 모래수와 같이 많은 이런 부처님들이 광장설을 내밀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증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이름만 들어도 이런 부처님으로부터 호념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득 불퇴전은 안역따라 삼역. 그러니까 안역따라 삼역 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보면 사리부라 야교인이 이 발언 금 발언 당 발언하여 욕생 아미타불 국자는 시제인 등 계득 불퇴전은 안역따라 삼역 삼보리라. 그러니까 이 극락세계에 대한 이 설법을 듣고 이미 발언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발언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아미타불의 이 정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안역따라 삼맥삼불에서 퇴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평생 업성에 대한 하나의 경전의 증거와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용수보살님의 해석에도 아미타불의 번호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측명을 하며 스스로 규명을 한다면 이 사람은 곧바로 불퇴전을 얻는다. 불퇴전을 얻고 안역
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게 된다. 용소보살님의 이행품에도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평생의 과업을 성취하냐. 이것도 또한 본원 칭명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처음에 얘기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인 칭명연불. 그래서 선도대사님은 이것을 정정의업이다. 정정업이다. 그러니까 정정업이라는 것은 결정된 업이라는 거예요. 결정된 업. 부처님께서 선정해 주신 업이고 우리 중생들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는 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정정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정업을 하게 되면 연불하는 순간부터 100% 왕생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잘해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본원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불을 하면 그 자체가 정정업이고 우리가 반드시 왕생할 수 있는 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업성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임종업성이 있습니다. 임종업성. 임종업성은 이제 어떤 경우냐면 살아생전에 하품왕생과 같은 경우에는 살아생전에 이런 사람들은 나쁜 일만 일삼았지 않습니까?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 악인들이거든요. 근데 임종할 때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정토법문을 듣고 하품상생은 한 번 나무아미타불 부르니까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생하셨고 하품중생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명호의 공덕에 대해서 듣고 나서 제 연불도 하기 전에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은 극락으로 데려갔어요. 이 사람은 아직 연불도 못했어요. 그냥 극락세계에 대한 그 왕생하려는 마음만 냈을 뿐인데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극락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하품마생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제 업장이 더 두터운 사람이죠. 그래서 경전에서는 임종의 그 죽음의 고통 때문에 연불할 경황조차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렵고 놀라고 하기 때문에 연불할 그 경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 사람은. 근데 선지식이 그러면 나를 따라서 연불하라. 앞에서 나무아미타불 하니까 뒤에서 또 나무아미타불 따라서 열 번을 했습니다. 열 번을 하니까 지옥의 그 광경이 다 사라지고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그런 칼바람이 그 불길이 시원한 그 바람으로 변하면서 부처님이 연화대를 갖고 오셔서 이 사람을 영접해서 극락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품마생은 의협, 정상적인 의협이 되지를 않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유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연불할 경황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이 연불은 입으로 하는 연불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으로 극락을 생각하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 그런 이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경황이 없을 때 누가 한마디 하면 따라하십시오 해서 그때 입으로는 따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 번 해서 왕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임종 때 부처님을 뵙고 왕생하는 사람들은 이제 임종업성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평소에 우리가 정토 수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평소에 연불하면서도 내가 과연 왕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정업 전수 연불을 하는 게 아니라 자팽을 하는 사람, 자팽 잡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불만으로는 공덕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공덕을 회양해서 왕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정토문 내의 수행 방법이에요. 이것을 요문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쨌거나 임종할 때 정념이 있어가지고 연불을 해야만이 그때만이 비로소 왕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나는 지금부터 당장에 왕생이 결정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평생 업성이 아니라
임종할 때 돼가지고 부처님이 딱 오신 모습을 보고 아 나는 이제 곧 왕생하는구나 이때가 이제 그 업이 성취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임종업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수연불하는 사람은 어떻다? 평생업성이다. 이미 평소부터 평상시부터 왕생이 결정된 사람이다. 임종할 때 우리가 죽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죽든 간에 상관없이 100% 왕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현생불퇴이다. 현생불퇴. 이 불퇴전에 대해 가지고 방금 그 경전에 이게 증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현생 불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불퇴전이라는 것은 극락 왕생하고 나서 불퇴전을 한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방금 그 경전의 증거와 또 용수보살님의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증명을 했듯이 정토 왕생은 연불하는 사람들의 그 정토 왕생은 이미 현생에서 이미 불태전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번뇌를 다 끊고 그런 이제 성인들처럼 전혀 이제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일단은 우리가 평생 업성을 했기 때문에 이미 왕생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현생에 이미 불태전을 증득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살아생전에는 우리가 범부입니다. 하지만 이 범부는 그냥 범부가 아니라 범부 보살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